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솔리드의 표면적에 관한 것입니다. 솔리드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흔히 말하는 입체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프리즘 형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표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표면적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프리즘의 경우에는 삼각형이 밑에 하나, 위에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옆으로 보면 세 개의 사각형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트래프 조디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밑에 사각형 하나, 위에 사각형 하나, 그리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대주면은 면적들을 다 대주게 되면은 이 입체물의 표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의 면적들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면은 이걸 이제 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측면에 있는 것을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을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사각형인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레텐귤러 솔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우에 어떻게 면적을 구하느냐 하니까 사각형 면적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면과 윗면,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페이스들을 4개니까 곱하기 4를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렉탱귤러 솔리드에서 밑에 있는 사각형의 길이를 length를 L, 그리고 폭을 width를 W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LW가 이 사각형의 면적인데 그것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니까 앞에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LW가 되고, 그리고 이 측면 높이가 H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높이가 H라고 한다면 L 곱하기 H인 것이 하나, 두 개, 뒷면 하나, 앞면 하나,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LH가 되고, 또 옆면의 사각형 하나, 두 개는 W 곱하기 H가 되겠죠. 면적이. 따라서 2WH가 됩니다. 요것을 다 합하게 되면은 요 입방체, 그러니까 이 솔리드의 표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밑에 있는 것이 정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스퀘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스퀘어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H가 높이가 이 스퀘어의 어떤 폭이나 위드스, 랭스와 같다 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경우를 우리는 큐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큐브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죠. LW, LH, WH 돼 있는데 L과 W와 H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것을 S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 통일하다 그러면 이렇게 6S2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니까 L도 S고 W도 S고 H도 S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원통형은 어떻게 구할까요? 원통형은 밑면과 윗면의 원면적을 구하고, 그리고 옆면은 어떻게 되죠? 옆면은 펼쳐놓으면 하나의 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세로는 H가 될 거고, 가로는 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각형의, 그러니까 랭스나 위더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렇죠. 예, 원의 이 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원둘레를 구하는 공식에다가 사각형을 구하는 것을 공식을 합치면 되겠죠. 그 원둘레는 파이 r 스퀘어잖아요. 그런데 원이 두 개죠. 아니죠. 원둘레는 파이 r이죠. 원둘레가 되고 면적은 파이 r 스퀘어가 되는데, 면적이 지금 원이 두 개니까 2 파이 r 스퀘어가 되고, 그리고 사각형은 어떻게 되죠? 2파이 r에다가 h를 곱해서 중각이 되겠죠. 그죠? 제가 지금 잠이 좀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둘레가 2파이 r h, 2파이 r이죠. 그죠? 파이 r이 아니라 파이 r이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파이 r 스퀘어는 면적이 되고, 그리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고, 파이 r이 뭐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있습니다. 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의 rectangular solid has a square base. 그러니까 밑면이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height of the solid is 2 less than twice the length of one side of the square. 그러니까 높이가 스퀘어의 어느 한 사이드의 길이의 두 배보다 2가 작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스퀘어의 랭스란 말입니다. 그러면 2x-2가 높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면적을 이렇게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퀘어니까 가로 세로 길이는 똑같죠. 그래서 x로 통일해줬고 그리고 높이는 2x-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 x스퀘어 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윗면 하나, 밑면 하나 그리고 옆면은 하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는 x 곱하기 2x-2가 되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죠?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 x 곱하기 2x-2가 되죠. 왜냐니까 밑에 밑면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길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x부터 구하죠. x가 12.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것은 12.1 스퀘어 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4개의 페이스는 4 곱하기 12.1 12.1은 이 x를 말합니다. 그리고 22.2 그것은 높이를 말하는 거죠. 왜냐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마치 길쭉한 모양인데 이 그림은 좀 잘못 그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옆면 네 개의 사각형은 똑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위더스와 랭스가 같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